이 상태로 전력을 내려보면 되겠네요. 제가 연결한 메인 UPS 쪽 전원입니다. 오! 종료 중! 자동으로 윈도우 종료 중이 떴어요. 오! 저희가 이거 UPS 셋업하고 나서 어제였죠? 이 건물 정전이 났었습니다. 약 7분 동안 정전이 났었는데 저희 UPS가 다 버텼어요. 안녕하세요. 난쟁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눈쟁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서버 구성하는 영상을 올렸었습니다. 이제 사무실에 편집 서버 놔두고 편집 서버 말고도 나중에 뭐 필요하면 뭐 AI 서버도 올리고 뭐 개발 서버도 올리고 할 텐데 일단은 지금 편집이랑 스토리지 서버 이런 게 올라가 있는 상태다 해서 서버실이 구축이 돼 있는데 사실상 지금 설치돼 있는 거는 거의 임시방편으로 설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어떤 작업을 할 거냐? UPS를 설치할 겁니다. 제가 사실상 원래는 서버에만 UPS를 설치를 하려고 그때 UPS를 중고로 구매를 했었었죠. 그때 보여드렸는데 제 메일로 메일이 한 통이 왔어요. UPS를 지원을 해주겠다. 근데 제가 아는 UPS 브랜드라고 하면은 흔히 들어본 그런 브랜드밖에 없어가지고 공식 홈페이지 보니까 막 영어로 돼 있더라고요. 글로벌한 그런 그룹 페이지 있잖아요. 그렇게 돼 있길래 유명한 데인가? 내가 잘 모르는 데 같은데 해가지고 주변에 이제 서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한번 물어봤는데 아, 이튼 정말 유명한 데라고 어? 지원받을 수 있으면 무조건 연락해서 싹 다 지원받아가지고 이걸로 하는 게 훨씬 낫다 해가지고 지금 서버 말고도 저희가 편집 작업하는 PC도 있고 벤치마크하는 방도 있고 그리고 여기 눈쟁 PC방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원이 유지가 좀 돼야 되는 곳이다. 혹시라도 전원이 나가게 되면 벤치하는 곳은 벤치 장비들이 고장이 날 수도 있거든요. 전원이 계속 꾸준하게 유지되면 좋지 않을까 해가지고 서버 UPS랑 소비자분들이 많이 구매하시는 좀 소형 제품 분들까지 해가지고 여러 가지를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들고 온 제품은 이튼에서 나온 5E 2세대 제품이랑 필립스 에코라는 제품 편집용 쪽에는 5E 제품으로 해가지고 설치를 이미 해놨습니다. 요 제품으로 지금은 벤치방이랑 눈쟁 PC방 옆자가 설치를 할 건데 용량이 뭐 종류별로 있습니다. 보면은 700이랑 900 있고 여기 1200이랑 1600, 2200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제품이 세 종류가 있는 거고 작은 제품이 두 종류가 있는 거죠. 요거 차이점 같은 경우는 이 모양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큰 제품 같은 경우는 IEC-C13 타입? 뭐 이름이 그렇대요. 그래서 멀티탭을 요걸 사용하실 때 따로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얘 제가 지금 구매한 거는 C14-2 220V 멀티탭인데 이런 걸 따로 팔기 때문에 이런 걸 구매를 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총 6포트를 지원을 하고 작은 거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은 국가별로 해가지고 모양이 여러 개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접지되는 콘센트 타입으로 해가지고도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걸 사용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상 소형 제품이 소비자용에 조금 더 쓰기 편한 그런 제품인 걸로 생각이 되고 이렇게 좀 용량이 많은 타입 같은 경우는 좀 전문으로 쓰시는 그런 곳에 사용하기 좀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요 친구는 어디다 설치를 할 거냐면 제 집에다가 설치를 할 겁니다. 집에 NAS가 있거든요. 요거 용량 자체가 이제 700이 PC 한 대의 전형적인 백업 시간이 14분. 두 대를 한 5분 정도 백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PC가 몇 와트급 정도 쓰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그 정도 쓸 수 있다고 해요. 근데 사실상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정전된 상태로 막 시간 단위로 작업을 계속 하실 건 아니잖아요. 정전이 되면은 컴퓨터가 강제로 꺼져가지고 데이터가 날아가는 일 없이 그냥 정상적으로 종료할 수 있게만 충분히 버텨주면 상관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가정집에는 사실상 NAS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PC에도 얘에 달아서 써도 상관없다고 생각을 하고 2200 같은 경우는 백업 시간이 한 대가 52분 그리고 네 대를 했을 때도 10분이나 버틸 수 있다. 근데 저희 편집자 쪽 있는 곳에는 요거를 두 대를 설치해놨어요. 모니터, 스위칭 오브, 본체 뭐 사실 요 정도만 연결이 되면은 끊기더라도 뭐 인터넷이 날아가거나 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상 한 대만 달아도 뭐 네 대 커버가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저희는 전기가 끊기더라도 거의 한 30분 정도를 작업을 계속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게임을 돌리는 PC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한참 방송을 하고 있어. 게임 방송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기가 나가. 그럼 보통은 컴퓨터가 픽 하고 꺼지잖아요. 그러면 랭게임 같은 거 하고 있으면 욕처먹기 딱 좋다. 근데 이 친구가 있으면 그 한 판 끝날 때까지는 컴퓨터 두 대가 방송 켜져 있는 상태로도 버틸 수 있다. 근데 이게 일반적인 PC 기준이라서 제가 지금 AMD로 장착이 돼 있긴 하지만 글카 사용까지 고려를 하면 그래도 PC 하나가 온라인 게임 기준이면 한 2-300W 정도 먹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기 설치하고 이거는 집에 갖고 와서 설치를 할 거다. 일립스 요 친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 나갔던 제품이고 세로로 긴 타입이라고 하는데 어째 엄청 작네? 전원 케이블 들어있고 뒤에 보시면은 멀티탭까지 이렇게 포트 4개가 있고 여기 이제 USB 꼽는 거 그리고 랜 케이블 인아웃이 있습니다. 요 랜 케이블 인아웃 같은 경우는 서지보 멀티탭에도 얘 달려있는 애들 있습니다. 서지 프로텍션 해가지고 랜도 가끔 전기가 우르릉 쾅쾅 하면 분명히 전기는 안 나갔는데 갑자기 인터넷
인터넷이 안 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이 친구가 좀 보호를 해준다. 그리고 요거 이제 USB 같은 경우는 컴퓨터랑 연결을 해가지고 UPS를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 전기가 나갔어. 근데 난 전기가 나간 걸 모르고 있는 상태로 그냥 쓰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으면은 따라서 전기가 나갔다 해주고 용량 얼마나 버틸 수 있다 해서 일정 파워 이하가 됐을 때 컴퓨터로 이제 끄는 신호를 보내가지고 얘가 컴퓨터를 강제로 끄게 만들어주는, 이게 핏 꺼지는 게 아니고 시스템 종료 눌러서 종료시키듯이 종료하게 해주는, 그러니까 이걸로 PC를 연결을 하면은 그게 가능한 거예요. 포트가 4개인데 여기 하나 둘 3개 같은 경우는 UPS 기능까지 되고 여기 맨 아래 포트 같은 경우는 UPS 기능은 안 되고 서지 프로텍션 기능까지만 작동을 한다고 합니다. 일립스 에코. 얘네 포트가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고 뒤에 하나, 둘, 셋, 네 개 있습니다. 총 8개가 있고 PLC 레디, 에코 컨트롤 뭐 이렇게도 돼 있네요. 뭔가 기능이 많이 달린 친구. 얘도 사이즈가 생각보다 그렇게는 안 크네요. 근데 무게는 우와 진짜 무거워요. 10kg는 무조건 넘어요. 진짜 10kg 무조건 넘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동일하게 전면에 컴퓨터랑 꽂는 USB B타입 포트가 있고요. 여기 후면부를 보시면은 포트 6개 그리고 AC인이 있는데 컴퓨터 본체에 연결하는 거라든지 AC타입으로 연결하는 모니터 친구들의 콘센트에 꽂는 그 타입에 이걸로 돼 있는 케이블들을 인터넷에 검색해서 쉽게 구하실 수 있어서 그거는 여기에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 컴퓨터에 직접 꽂으려면 이런 식으로 케이블이 두 개가 동봉이 돼 있거든요. 컴퓨터 본체에 이거 두 개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일반적으로 쓰시려면 아까 말씀드린 UPS용 멀티탭을 하나를 구매를 하시면 여기다가 이제 이걸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멀티탭으로 그냥 쓰실 수가 있다. 이제 얘들 차이점을 이 친구가 라인 인터랙티블 타입이고 이 친구가 오프라인 타입. 사실상 얘가 상위 기종인 거죠. 일단은 볼트 암페어 기준에서는 얘가 더 큰데 실제 와트 기준으로 따지면은 일립스가 소폭 더 큰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AVR 기능 들어가 있는 게 좀 더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사이즈 자체도 근데 이게 길쭉하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본체 같은데 옆에 놓기엔 얘가 조금 더 그런 면에서는 좋게 보일 수 있겠다. 그래서 이 튼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5이 한 대랑 요 친구 한 대 제품을 지원을 해주기로 하셨습니다. 요 제품 그대로 드릴 거예요. 제가 지금 뜯은 거 그대로 드릴 거니까 제품이 언박싱이 될 수 왔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언박싱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 비닐 안 떼고 그대로 잘 포장을 해서 넣어서 보낼 테니까 이벤트 자세한 내용을 적어둘 테니까 그거 보고 참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UPS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전원 케이블은 제가 갖고 있던 거 하나 갖고 왔습니다. 여기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는 케이블 있죠? 요거 두 개는 그냥 뽑으시고 여기에 아까 동봉돼 있던 케이블 있죠? 요거가 이제 컴퓨터 본체에 들어가는 케이블이랑 똑같거든요, 모양이. 그래서 컴퓨터 본체 뒤에 꽂고 꽂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사실 그냥 멀티탭에 꽂으면 여기 꽂으면 큰 그건 아닐 텐데 전력 소모 많이 하는 본체만 UPS에 아예 직결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요거 케이블 연결을 이 USB를 연결하는 PC를 강제로 종료시켜준 거거든요. 송출 컴퓨터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을 깔아야겠죠? 연결을 했으니까 인텔리전트 파워 프로텍터라는 게 있고 이튼 UPS 컴패니언이라는 게 있는데 이튼 UPS 컴패니언이라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면은 배터리 상태, 러닝 타임 아니 아웃플로드가 지금 380W예요 컴퓨터를 켜기만 했는데 내가 왜 전기비가 많이 나오는지 알았네. 제가 예전에 집에서 살 때 컴퓨터 두 대 그냥 항상 켜놨거든요. 절전 모드 이런 거 안 해놓고 한 달 전기비가 몇십만 원씩 나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나오지? 싶었는데 400 켜놓기만 해도 400W면은 그러니까 컴퓨터 켜놓기만 해도 아 근데 이거 좋다. 전기 지금 얼마 먹는지를 알려주니까 게임 들어오니까 로드가 560, 530 그 정도 올라가네요. 게임 끄면은 150W 정도 줍니다. 390W. 그리고 모니터 540Hz짜리 모니터 끄면은 야 얘도 한 40W 먹네요. 많이 먹네. 그래서 지금 이 정도 충전됐을 때 3분이면은 예를 들어서 만일에 제가 게임하고 있을 때 한 600W 쓸 거 아니에요. 방송까지 켠다고 했을 때 그렇다고 했을 때는 10분 못 버티겠다. 큰 거 달았는데 야 이거 내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사용한 환경 자체가 전력을 좀 많이 먹은 거라서 그래서 전력을 조금 최적화를 조금 시키면은 되지 않을까. 이제 USB로 연결한 이유가 있죠. 자동으로 컴퓨터가 꺼지게 만드는 그 기능을 위해서 만든 거니까 시스템 셧다운 크리티컬리야. 아 배터리 용량이 몇 퍼센트 언더로 됐을 때 컴퓨터를 자동으로 끄게 만들어준다. 그럼 90%로 합시다. 셧다운 컴퓨터 when 배터리 타임 리메이닝 빌로우. 그러니까 90% 아래로 1분 이상 유지가 되면 끄겠다. 이런 거죠. 그럼 보통은 한 뭐 20% 이렇게 설정을 해두면 되겠죠. 기본값이. 셧다운 컴퓨터 after running on battery 4, 2분 후 배터리로 전환이 됐을 때
얼마 정도 시간을 유지를 하고 컴퓨터를 끌 거냐. 이 상태로 전력을 내려보면 되겠네요. 제가 연결한 메인 UPS 쪽 전원입니다. 뭐 이제 뽑으면 이렇게 삑삑대고 컴퓨터 켜져 있어요. 오, 꺼진다. 오, 송출구 꺼졌어요. 어? 절전 모드로 들어갔는가 본데요? 켜져 있던 창이 그대로 다 켜져 있는데요? 심지어 OBS 녹화가 계속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프로그램 설정에 보시면은 셧다운 타입 설정하는 게 있는데 이게 하이버네이트로 기본 설정이 돼 있는데 이게 최대 절전 모드네요. 그래서 절전 모드 들어간 거고 셧다운으로 바꾸면은 꺼진다. Do nothing은 안 하는 거겠죠? 아, 셧다운으로 해야 되네. 내릴게요. 네. 오. 조명 다 나갔어요. 오! 종료 중! 자동으로 윈도우 종료 중이 떴어요. 어, 네. 꺼졌어요. 오, 그러니까 아까는 절전 모드로 기본 세팅이 들어가 있었어가지고 안 꺼졌던 거고 지금 저렇게 하면 꺼진다. 근데 지금 USB를 연결한 PC만 제어가 됐어. 그러니까 USB를 연결해서 그게 PC 종료 신호를 보내서 제어를 하는 거죠. 게임권 같은 경우는 USB로 연결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안 꺼진다. 이제 벤치방으로 가서 UPS를 장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 같은 경우는 벤치하는 PC가 여기 PC 있고 여기 이제 오실로스코프 있고 모니터 테스트 하는 쪽은 그렇게 많이 제가 사용하는 것도 아니라서 가장 중요한 라인은 이쪽 라인이다. 그래서 이쪽 라인에 물려있는 거는 멀티탭이 이쪽으로 해서 저기에 물려있거든요. 저기 하나가 물려있기 때문에 저기 하나만 연결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냥 쏙 들어갑니다. 이게 진짜 무펜이네요. 아무 소음도 안 들리네. 오실로스코프도 잘 켜지고 일단 컴퓨터가 매우 잘 켜집니다. 지금 배터리가 어느 정도 차지가 돼 있을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상태로 내려보겠습니다. 이 컴퓨터 있는 상태로 뽑으면 되겠죠? 컴퓨터가 켜져 있나요? 오, 소리 나네요. 저는 뽑히니까 얘도 얘 좀 조용한데요? 이 삑삑 소리 빼고는 아예 안 나요 얘는. 그렇고 일단은 뭐 잘 설치가 됐습니다. 설치 매우 쉬워요. 그냥 끝! 셧다운 기능으로 뭔가 할 게 아니라면 프로그램을 굳이 연결을 할 필요도 없고 UPS를 멀티탭 마냥 설치만 하시면은 그대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삑삑 소리가 나면 아! 전기가 나갔구나 해서 수동으로 셧다운을 하셔도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본인이 상주를 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정말 중요한 작업을 하고 계시다 하면은 PC에 USB로 연결해서 자동으로 셧다운이 되는 시스템을 구성을 해 두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설치를 해둔 겁니다. 그래서 나가서 보시면은 여기 이렇게 설치를 해둔 거예요. 아까 보여드린 그 큰 친구가 이렇게 두 개가 세팅이 돼 있는 상태고 지금 이제 설치를 할 거는 뭐다? 서버! 서버 쪽은 큽니다. 좀 많이 커요. 2009PX라는 더블 컨버전 타입 온라인 UPS, 그러니까 UPS 종류가 아까 전에 총 3개 정도로 보면 되는데 온라인 쪽은 서버 쪽에 사용하는 제품들을 보면 되고 사이즈가 대부분 크고 전압 안정화 빼고도 뭐 여러 가지 전기 관련 뭐 노이즈나 이런 이슈들까지 이 친구가 항상 최고의 품질의 전기를 서버로 보내줘서 서버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해주는 그런 친구라 보면 되고 장착 방식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방식의 제품이 있지만 지금 저희가 받은 이 제품은 레일에 해서 렉에 넣는 방식입니다. 주의! 무거움! 두 명이서 양쪽에 들어라! 30kg? 뭐 박스 무게가 그 정도 되나봐요. 제가 혼자 들려고 한... 에? 조심하세요. 야, 이러다가 발에 떨어뜨리면 진짜 개작살 나겠다. 떼는 거죠. 야, 제가 여기 좀 들게요. 해주세요. 해주세요. 네. 아유. 오. 씨. 무게가 도대체 몇 킬로인 거지 이거? 이제 좀 서버 같다. 언어가 잉글리시 한국 없나? 아, 한국 없네. 볼테이지 230V 돼 있는데 220V 바꾸고 시간은 지금이 새벽 3시입니다. 새벽 3시예요. 오, 이렇게 이제 정보가 나오네요. 그럼 지금 온라인 모드로 잘 작동되고 있는 상태라는 거네요. 근데 이거 컴퓨터랑 어떻게 연결을 해? 컴퓨터랑 물리적으로 연결하는 건 있거든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 서버 기본적으로 설치가 다 끝났죠? 이제 저거 일반 PC는 시연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일반 PC는 PC 한 대까지 USB로 연결을 해가지고 UPS 전원이 다 내려가기 전에 특정 퍼센트에 왔을 때 컴퓨터에 너 꺼져라 나 배터리 못 버틴다 이거를 할 수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그건 총 한 대까지밖에 안 되고 서버용 PC 같은 경우는 UPS 한 대에 여러 장비가 몰리기 때문에 로컬로 한 대만 연결하는 걸로는 셋업을 하면은 당연히 안 되죠. 왜냐면 그렇게 하면은 한 대만 꺼지고 나머지는 강제로 결국
결국엔 내려갈 테니까 배터리가 버티는 한계 이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그래서 저희가 설치한 9PX 같은 경우는 별도 네트워크 카드를 장착을 해야 됩니다. 네트워크 카드도 종류가 여러 개가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사용을 할 거는 진짜 그냥 네트워크 연결해서 SNMP 같은 그런 걸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카드입니다. 카드 이름은 몰라요. 뭐 아무튼 보시면 될 것 같고, 저희가 이거 UPS 셋업하고 나서 어제였죠? 이 건물 정전이 났었습니다. 약 7분 동안, 굉장히 긴 시간이죠. 정전이라고 하기에는 약 7분 동안 정전이 났었는데 저희 UPS가 다 버텼어요. 강제로 종료되는 것도 아니고 벤치방도 사실상 실제로 연결되는 벤치 PC랑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절전 모드로 셋업이 돼 있었기 때문에 전력도 거의 안 먹어서 굉장히 잘 버텼고, 여기 메인 PC 게임컴이랑 송출컴 같은 경우도 잘 버텼고, 편집 PC 같은 경우도 별도로 다 UPS 물려있기 때문에 잘 버텼습니다. 그리고 서버도 전혀 문제없이, 제가 아무런 신경도 안 썼어요. 저 그냥 어저께 다른 일한다고 아무런 신경을 못 쓰고 있었는데 잘 버텼더라고요. 아무튼 지금은 버틸 수 있는 용량이어서 문제가 없었던 거고,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용량이 이걸 못 버틸 정도로 정전이 오래 지속된다 하면은 PC에 강제 종료 신호를 보내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장비를 이용을 해가지고 셋업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일단 설치를 하도록 할게요. 나머지 다 내리고 그리고 꽂으니까 바로 됩니다. 그냥 프로그램 들어가보면 되겠죠? 지금 스탠바이 모드죠. 제가 지금 안 켰으니까 배터리 11시간 40분 지금 컴퓨터들이 꺼져 있으니까 아웃풋이 67W 밖에 안 되네요. 프로토콜 SNMP, SNMP 요거 셋업을 해야 자동으로 꺼지게 그게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있네. 원격으로 컨트롤 되네요. UPS 스위치 ON이랑 스웨이프 오프 리부트도 있고요. 얘는 또 프로그램이 한글이네. 셧다운 이벤트 이메일로 전송. 그런 것도 되네요. 예를 들어서 뭐 전원이 나가거나 했을 때 수신인 아이조커 뭐 이렇게 보내볼까? 제대로 셋업이 막 된 건지 모르겠는데 내려가면 메일이 오는지. 내려갔어요. 온라인 모드가 만일에 꺼지면은 메일이 오는지. 온라인 모드 그런 걸로는 안 오나? 그걸 봐야겠다. 지금 설정한 SMTP 서버 자체를 셋업을 해야 되나 본데? 이건 그걸 해야 되나 봐요. 메일 서버를 사용하는 게 셋업된 게 없으니까 그거 셋업을 해야 경고하는 게 되나 봅니다. 그리고 셧다운 같은 경우는 이제 셧다운, 절전 모드로 들어가는 게 있고 셧오프, 셧다운 있는데 뭐 이거는 보면 될 것 같고. 이게 있네. 여기에서 셧다운을 해줄 수 있는 걸 볼 수가 있다. 나머지 근데 이거 알림 내려가면은 뜨는지를 한번 봐야겠는데? 저거 셧다운 한번 시켜봐야겠다. 이거 하단기 내려갔어요. 띡 소리 났죠? 여기 알림 왔는지 봐야겠다. 자동 바이패스 범위 너머 방전 중 경고, 배터리 공급 중, 시스템 트레이로 통보, 경보, 셧다운 이벤트 전부 다 통보, 선택 가능성 시험. 재부팅이 안 돼서 그런가? 알림이 안 뜨네? 이거 확실히 얘는 셋업이 조금 어렵다. 왜냐면 서버용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사실 전문가들이 만지는 거거든요. 저 같은 그냥 일반인이 만지는 게 아니고. 이제 켜졌다. 이게 아까 그냥 재부팅 안 해서 그런가 보네요. 이 상태로 한번 내려볼게요. 내렸습니다. 알림 떴어요. 네트워크로 연결이 돼도 이 프로그램이 깔려있으면 그 네트워크로 연결된 그 UPS 쪽에 접속할 수 있는 권한을 주고 그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통보를 이렇게 띄우는 거기 때문에 1시간 41분 내에 셧다운, 이렇게 경고까지 뜨네요.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PC에 알림이 뜨게 셋업이 한 거고, 이걸 메일 서버 세팅하고 하면은 메일로 알림이 가게 하면은 예를 들어 자고 있다가 이 메일은 최우선순위에 놔가지고 이 메일 오면은 무조건 이제 중요인들 다 셋업 해두고 누군가 보면은 저는 내려갔어요 라고 나한테 전화 줄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셋업을 해두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와서 뭐 조치를 하던가 어떻게든 할 수가 있을 거고, 만일에 그게 안 되고 셧다운을 시키려고 하면 지금 모든 PC랑 서버 관련들을 SNMP 자동 셧다운 셋업을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거는 작업하는데 상당히 저도 모르는 거라서 좀 오래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여기까지 UPS 설치하는 셋업이 다 끝났고, 여러분들도 이런 서버용 UPS는 쓸 일이 사실 없으시겠지만 개인용 NAS나 뭐 이런 개인 PC에 좀 중요한 작업하는 그런 분들이라면은 하여튼 UPS 가격이 그렇게까지 비싼 거 아니고 한 4년 주기로 배터리 교체를 해주면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배터리 교체는 공식적으로 제품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상용 제품 사가지고 막 갈아 끼우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저도 안 해봐서 어느 정도 단가가 나올지 모르겠어요. 사실 중요 자료 한 번이라도 날아가는 것만 방어 잘만 해줘도 사실 4년에 뭐 몇만 원이야,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불과 설치하고 얼마 전에 그 UPS로 인해서 저희 쪽에는 피해 데미지가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이미 혜택을 한번 봤다, 나중에 이제 그게 커
커버가 안 될 정도로 전원이 나가는 경우를 대비해서 원격으로 셧다운하는 것까지 싹 다 셋업을 따로 잡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 UPS 여러분들이 구매하시기가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구독자 이벤트까지 이번에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에 언박싱 했었던 일립스랑 오이 제품 각각 한 대씩 추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벤트로 제공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벤트 방식은 영상 댓글에 원하는 댓글 적으시고 거기에 디스코드 닉네임 꼭 적어주시고요. 디스코드 저희 이제 눈쟁이 놀이터 가셔가지고 이벤트 페이지에서 이 체크 표시 한번 딱 클릭만 해주시면은 이벤트 정상적으로 신청이 됩니다. 유튜브 영상 댓글까지 당첨자들 다 교차 검정해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안 남기면은 빠꾸고요. 많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추첨은 생방송에서 제가 따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눈쟁이였고요. 난쟁이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